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광주시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상명동 광남 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이라는 말에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면적이 많지 않아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고 산림 농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형태로 개발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제를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럼에도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경주 여권에서 살아가려면 광주시에 어떠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러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 행정적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 중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광주시도 도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분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이 추진한 2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2단계 배후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 조성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와 연계한 배후지역의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및 개발로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 압력에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주 분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 도입 당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며 세부 사항으로 광주 역세권 2단계 사업은 장지동 191번지 1원에 사업 면적 45만 280제곱미터 사업비 3,810억 원의 규모로 추진했고 분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은 분지암읍 분지암리 155번지 1원에 사업 면적 17만 2,048제곱미터 사업비 1,970억 원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세권 2단계는 2021년 6월에 주민공단공고 및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를 실시하였고 분지암역세권 2단계는 2021년 2월에 주민공단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사이 광주시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왔고 광주 분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언론에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 허가 제한 해제 라는 제목의 이해하기 힘든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한 차례 연장해 올 11월로 5년이 돼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8대 광주시의회는 2021년 11월 20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분지함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변지역 개발 압력에 대응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광주 분지함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이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 및 개발 외의 도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2년이 지난 지금 광주 분지함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집행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명 착수 이후 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 반대와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 토지이용계획안 변경 요청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민원이라 생각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부분과 설득할 부분은 그것대로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광주시가 그간 무슨 사유로 이렇게 더디게 행정을 추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 집행부는 2021년 광주시의회의 의견 청취 이후 약 2년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부지주 면담, 상급기관 사전협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또한 착실하게 후속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광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만큼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방세환 광주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분지함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 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광주 분지함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 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도 대규모 공공사업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대형 용역이 최초 계획으로 일정을 맞춰 착공, 완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예산 확보 및 각종 교통환경 영향평가, 관계기관 주민 의견 수렴 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수착하다 보면 주관부서의 느슨한 의견 협의 과정 때문의 사례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분지함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이 이런 사례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며 본 사업의 세밀한 사업 관리로 세계적인 도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